그렇게 되면 이제 기본적인 통원을 이제 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해야 됩니다. 통원 계획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본조사와 예비조사를 하게 돼 있죠. 예비조사와 본조사. 예비조사라면 이제 자료연 조사를 이제 하고 답사. 자료조사는 그냥 그 동네에 있던 문헌이라든지 그 근처에서 공사를 했던 그 자료 같은 걸 이용해서 이제 예비적으로 저희가 문서 같은 거를 이제 저희가 스터디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현장을 또 가서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 지역이 어떻게 생겼나. 전체로 가서 전체 통을 어떻게 잡았으면 좋겠는가 하는 걸 조사하기도 예비조사입니다. 근데 본조사, 이제 일을 어떻게 해야겠다라면 계략으로 선형을 조사하고 정밀조사를 해서 통을 기본적인 계획을 잡게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흙 깎기와 흙 쌓기에 같은 이코르가 성립될 때 가장 좋은 토량 배분이 될 겁니다. 근데 이 토량이라는 건 흙 깎기와 쌓기에서 가장 똑같이 되더라도 흙은 항상 깎을 때와 갖다 운반하고 할 때마다 체적이 좀 변합니다. 심지어 많이 변할 경우에는 50%까지 늘기도 하고요. 줄기도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걸 다짐 시에 체적이 변화가 됩니다. 그 변화를 되는 거를 저희가 보정, 환산을 해주는 거를 바로 토량 환산 계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L값, 자연 상태, 흐트러진 상태. 처음에 있는 흐트러진 상태를 자연 상태, 자연 상태를 다시 다진 상태를 할 때 이런 관계가 형립이 됩니다. 자연 상태의 토량은 자연 상태로 갈 때 1:1이겠죠. 흐트러진 상태의 토량이 흐트러진 상태 1:1이죠. 그러나 자연 상태가 흐트러질 때는 우리가 얘기하는 에르값, 보통 현장에서 실무에서 F값, 에르값 해갖고 1.25 흙일 경우 내가 요 정도로 저희가 보정을 해줍니다. 뭐 안방일 경우에는 1:5도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환산을 해준다. 그게 환산계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요 환산계수에 대해서는 시험에서도 가끔 이제 단답형으로 용어 정리로 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한번 설명을 간단히 다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짐 계수라는 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 상태 토량. 어떤 흙이 있습니다. 1이라고 그러죠. 1. 1입니다. 그럼 이제 운반을 합니다. 뭐 이렇게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덤프트럭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덤프트럭입니다. 1에서 1로 옮겨가게 되면 원래 있던 흙보다는 양이 늘어납니다.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게 1.1, 뭐 1.25, 뭐 이렇게 양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여기 옮길 때 양을 환산을 해줘야 됩니다. 아까 만대로 환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 흙이 어느 지역으로 와서 이제 메꿉니다. 그럼 다지면서 쌓기를 하면서 다지겠죠. 그러면 다시 환산, 줄게 됩니다. 뭐 심지어 이게 뭐 0.9, 뭐 어떤 0.8, 뭐 이렇게도 나옵니다. 이렇게 하고 다진 물량이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를 항상 양을 보정을 해줘야 되는 게 환산 계수를 뜻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답형 문제로 1번 1수 첫째 시간에 용어 정의로 가끔 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단답형이 나오게 되면은 좀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쓰는 방법을 이제 보통 단답형 나오시게 되면 여러분들 이제 예를 들어서 1번 단답형입니다. 토량 환산계수 이렇게 나왔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토량 환산계수. 그럼 이제 당황을 합니다. 토량에서 뭘 쓸까 못 쓰는데 1번 뭐 쓰는 거 간단히 쓰시면 돼요. 1. 개요. 그렇습니다. 선형에서는 게 무엇이냐. 정의 뭐 또는 정의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본인이 좋아하는 용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특징이죠. 이게 뭔가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특징. 뭐 어떤 경우에 장단점 쓸 수도 있고요. 어떤 중에 이제 비교표 같은 걸 넣을 수도 있고요. 이건 이제 토량 환산계수라고 할 때는 특징을 쓰게 됐죠. 토량 환산계수의 특징은 무엇이냐? 뭐 이런 변화 때마다 아까 그림 드렸던 거 1이 덤프트럭을 타고 가면은 이제 늘죠. 1.2나 이렇게. 그 다시 이런 그림 하나 그려주고요. 그럼 다시 이제 압축해서 다짐. 이거는 원지반토. 이거는 운반토. 이거 다짐. 완성 단면이죠. 완성 단면.
이렇게 하나 그림 그려주면서 특징은 이거다. 개는 이걸 쓰시면 됩니다. 이거를 이렇게 바로 끌고 들어오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들어오시면 여기다 이제 토량 변화율이란 깎기, 쌓기, 운반의 시, 다짐, 체적이 변화되는 거를 토량 변화율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뭐, 그 다음에, 요런 거를, 하나 특징도에 같이 표를 하나 놓어주고요. 그럼 벌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두 줄, 열세 줄 벌써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으로 가서, 뭐, 아까 표를 하나 놓어주고요. 여기 표를 하나 놓어주고요. 표를 하나 놓어줬습니다. 요겁니다. 그대로 놓어주고. 그 다음에 3번 가서, 뭐, 예를 들어서, 향후, 대체, 뭐, 이런 거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우리가 저런, 적용성, 어디다 적용해야 될 거지. 그런 걸 써주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한 두세 주 정도. 뭐, 쓸게 하면 이런 걸 제일 쓰시는 게 좋죠. 이렇게 해갖고, 흙 깎기나 쌓기가 같이 됐을 때 가장 경제적인 단면이 나오나, 토량 관상 개수를 적용할 때는, 요런 걸 적용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갖고 쓰시면, 한 페이지 정도가 간단히 이렇게 나옵니다. 그걸 보기에도 아 이분은 토량 환상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서 뭐 이게 쉽게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물론 실무에 가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이 실무에서도 잘 적용이 돼갖고 보고서를 쓴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할 때 이렇게 써주셔야 아 이제 결제하시는 또 아니면 새로 어떤 뭐 PPT를 갖고 발표하실 때도 이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면 저쪽에 A라는 산에서 B라는 지역, A라는 산을 B라는 지역으로 이동할 때, 요렇게 한다는 시군 계획 속에도 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런 걸 한번, 요 부분은 여러분들, 주말의 명화들 많이 보시죠? 별이 한 4개쯤 정도는 됩니다. 최소한 2, 3년에 한 번은 꼭 나오는 부분이니까요. 요런 부분들을 꼭 인지해 주시고,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